휘파람 신청곡 씨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드려드릴게요. 시작되겠죠. 첫 부분에 보시면은 A마이너를 잡으셨는데 A마이너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원래 4번 줄부터 엄지로 쳤는데 여기서는 그냥 엄지를 안 치고 4번 줄을 I, M, R 이렇게 그 뭐죠?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단단해서 먼저 5번 줄하고 4번 줄 동시에 두 개 그 다음에 3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 칠 때 2번 줄 개방형을 해서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줄까지 1, 2, 3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형 1플랫 그 다음에 4번, 3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천천히 띄워드려 볼게요. 3 and 4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칠 때는 루트로 안 치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걸 또 한마디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를 잡습니다. F를 이렇게 우리가 파워 코드를 그 바리 코드 잡았는데 그렇게 안 잡고 6번 줄 1플랫만 누르시고 4번 줄 3플랫 3번 줄 2플랫만 누르세요. 일단 그 다음에 6번하고 3번, 4번 줄 그 다음에 3번 2번 줄 개방현 그리고 다시 4번 줄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줄 할 때는 2번 줄 개방현하고 그 다음에 1플랫까지 바레로 다시 바레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3번까지 그러면 총 8번이 되죠. 처음에만 루트로 한번 치는 거죠. 다음 화대에서는 그 앞부분만 4, 3, 2번 개방현 그 다음에 4번 줄까지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걸 옆으로 옮겨서 G를 쳐요. 이렇게 다시 그냥 두 개 내려서 F 그 다음에 한 박반 끌어주고 다시 또 G로 돌아오죠. 다시 한번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마이너 돌아와서 이번에는 이제 원래 이게 그 백킹이 그 16번 음표로 계속 딱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멜로디를 쳐야 되기 때문에 A마이너에서 5번하고 3번 치시고 엄지로 4번 줄 다시 3번 줄 2번 줄 1플랫 코드톤에 다 있죠. 그 다음에 1번 줄 치면서 다시 루트를 한번 넣어줘요. 그 다음에 3번 2번 줄 까지 쳐서 여기까지 8번 음표죠. 여기 해볼게요. 3, 4, and 자, 그 다음에 세대다는 표가 또 3번 줄 2플랫, 2번 줄 1플랫,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2번 3플랫 누르면서 멜로디를 내려요. 이게 주 멜로디가 되죠. 다시 3, 4, and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손을 그대로 1번 손을 들어서 2번 줄 3플랫 눌러주고 약간 바레처럼 눌러주시면 돼요. 누른 다음에 2번 줄하고 5번 줄 개방해주시면 2번 줄 3플랫 5플랫까지 햇머리 햇머리 슬라이딩 그 다음에 1번 줄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에 7플랫까지 하게 되면 총 4번이죠. 하고 다시 이거 1번 줄 앞에 손을 띄면서 5번 줄 개방해놓고 1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 2번 줄 그리고 마지막 1번 줄 때 7플랫으로 여기만 다시 볼게요. 셋 넷 세븐을 여기서 약수로 잡는 게 이 모양도 있지만 4번 줄 3플랫 1, 2, 3번 줄 5플랫 5플랫 한번 F베이즈 세븐이에요. 그럼 여기서 1번하고 4번하고 그 다음에 3번 2번 1번 하고 이번 루트를 치고 4번 줄 치고 3번 줄 5플랫 2번 4플랫까지 이때 뭐 다른 손은 안 잡으셔도 되죠. 이렇게 되겠죠. A마이너 누르시고 5번하고 3번 엄지로 4번 다시 3번 2번 이렇게 4번
치고 바로 E7의 코드톤 3번줄 리플렛하고 4번줄 리플렛만 누르고 6번하고 동시에 자 그다음 F1G를 누르시고 6번줄 3플렛, 4번줄 3플렛, 3번줄 리플렛, 2번줄 리플렛 그 다음에 해서 6, 4, 3, 2G를 앞에를 16분음표로 끊어주죠 두번째죠 자 그 다음에 한박, 두박 끌어주고 두박 반을 세박 끌어주고 4번줄 3번줄 개방형 4번줄 3플랫 3번줄 2플랫 F1G를 그냥 살짝 들었다고 한다고 들었다가 눈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래가 그대 떠난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자 천천히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3, 4, and 전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휘파람 간주 부분 해볼게요. 26마디부터 시작이 되겠죠. Am9부터 해볼게요. 3, 4, and 간주 부분은 사실 이렇게 그 전에 과거에 들었을 때 되게 너무 멋있었던 게 코드도 당시 쓰진 않았던 막 이상한 코드들을 많이 썼었고 해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부분은 A마이너 9이었는데 A마이너는 오히려 상위 코드긴 하지만 이 개방형 쪽에서 움직이는 되게 간단해요. 4번줄 리플랫만 눌러주고 루트가 5번줄이 루트 코드 치시면 돼서 5, 4, 3, 2를 치시면서 처음에만 루트 주고 나머지 4, 3, 1을 4번 치는 거예요. B온A라서 B는 여기서 A가 이렇게 4, 3, 2를 치게 되면 2플렛, 2플렛, 2플렛인데 이걸 두 칸 오면 B가 되겠죠. 4, 대신 루트가 A니까 5번 줄이 개방형이 되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3, 4, and 자, B플랫 디미지가 쓰는데 여기서는 5번 줄 1플렛, 4번 줄 1플렛, 3번 줄 3플렛 해서 5, 4, 3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5번 줄 빼고 4번, 3번 4분의 2 박자로 하나 둘 하면서 바로 C 메이저 7으로 들어가죠. 3번 손으로 5번 줄 3플랫, 4번 손으로 4번 줄 2플랫 누르시고 5번하고 2번 동시에 엄지로 4번 다시 3번 2번 4번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 2번 줄 개방 2번 3, 4 여기까지 이게 8분의 6 박자로 바뀌었어요. 리듬이 여기서는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다시 또 5번하고 2번, 그다음에 4번, 3번, 4번, 그다음 여기서 끝나고 4번 치고 3번 줄 칠 때 이 2번 손을 내려서 E 플랫 눌러줘요. 그다음에 2번 줄 개방형까지. 여기를 연습을 해볼게요. 3, 4. 그다음에 B 마이너 7 잡고 5번하고 3번 치고 그다음에 4번, 3번, 4번. 2번, 4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 3, 2, 4, 5, 4,
C로 돌아온 C7인데 5번 줄 3플랫 누른 상태에서 2번 줄 3플랫에서 또 카바를 해서 소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하고 2번 그 다음에 4, 3, 4, 3, 4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5번하고 2번 그 다음에 1번, 2번 줄 치면서 개방 7번 또 여전히 잡고 5번하고 3번 그 다음에 4번 3번 4번 2번 4번 되죠. 두 번째는 또 달라요. 5 4 3 4 2 4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다음 이번에 이제 2마이너 3, 53마디 2마이너 4번 줄 2플랫만 누르시고요. 4번 줄 2플랫만 누르시고 5번하고 4번 3번 동시에 치면서 3번 줄을 계속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번 줄 E플랫 치고 B마이너를 잡은 다음에 5번하고 3번 그 다음에 4번 3번 2번 여기서 여기 해볼게요. 3, 4 그 다음에 C메이저 C를 잡아주세요. 여기서는 5번 줄 3플랫 4번 줄 E플랫만 누르고 2번 줄은 일단 안 누르셔야 돼요. 5, 4, 3, 1을 쳐, 5, 4, 3을 치죠. 3번 줄을 2번 3번 3번 줄 E플랫 좀 전에 잡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잡고 5번하고 3번 4, 3, 2 한 다음에 E7 서스 보라서 원래는 이런 모양 5번 줄 E플랫 3번 줄 E플랫 5번 줄 어차피 안 치니까 3번 줄 E플랫만 누르시고 6, 3, 2를 동시에 라스케라도 그 다음에 4, 3, 2, 3, 4, 3, 2가 되죠. E7은 그대로 여기서 3번 줄 E플랫만 내려주시면 되죠. 똑같이 칠 수 있는 앞에 다시 또 앞에 했던 우리 E마이너 B마이너 자 근데 여기서는 E7 서스포가 나오긴 한데 4번의 4박자에서 박자가 4번의 3박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한 다음에 다시 6, 4, 3, 2, 3, 4 그다음 E7 이걸 3박을 끌어주면 하나, 둘, 셋 그다음 F1G를 잡고 6, 4, 3, 2 치면서 앞에 짧게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들어가겠죠. 자 간주 천천히 한번 띄워드려 볼게요. 하나 둘 휘파람 간주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휘파람 연주법 설명드릴게요. 연주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에 1절부터 5번하고 2번, 3번 동시에 이렇게 T, I, M으로 치시고 4번 줄 중간에 쳐주는데 이거 엄지로 치시면 돼요. 루트는 처음에 한 번만 치시고 2번, 3번, 4번 줄, 2번, 3번, 4번 줄, E마이너, 이거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E마이너 7이니까 그 다음에 D마이너 7, 4번하고 1, 2번 동시에 줄, 3번 줄을 그 다음에 G는 역시 6번하고 2번, 3번, 4번 줄 중간에 이거 넣어주죠. A마이너 5번하고 2번, 3번 그 다음에 A마이너 메이저 7 온 G샵은 이렇게 1, 2번 줄 1플랫 1플랫 3번 줄 4번 줄 2플랫 그 다음에 5번 줄 4, 6번 줄 4플랫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단코도 그 다음에 A마이너 7 온 G 6번하고 1, 2번 3번 한 번만 쳐주죠. 1 그 다음 D 온 F
G#2 and 방식은 똑같아요. 그 다음 G로 가고 6번, 4, 6번, 2번, 3번, 4번 똑같아요. 여기서는 아까랑 한 번 더 도는 겁니다. 자, Dm가 쓰죠. Am 여기서는 자 코드는 똑같은데 주법이 약간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면 짝짝 Am을 끊어줘요. 쉬고 바로 왼손을 살짝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소리가 대음이 생겨버리니까 줄에서 대면서 손만 힘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Am 7 메이저 7 온지자 Am 7 온지 한 방만 치고 디온 F 샵 뭐 G를 잡고 단단 한 다음에 여기서 베이스 섹션이 들어가요. 6번 줄 3 플랫 6번 줄 4 플랫 여기만 자 슬로우 이제 고고 기본 형태의 아르페지오 나옵니다. 단단 단단 양양양 강양 이렇게 양 그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A 마이너 그대여 A 마이너 자 약할 때는 손목만 이용해서 6번 5번 4번 정도 툭툭 쳐주시고 강은 전체를 가볍게 툭 강을 세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대여 8분음표로 바로 바뀌어서 A마이너 번 줄 G온B 5번 줄 E플랫 2번 줄 3플랫 G온B를 그대 할 때 C G A마이너 그 다음에 물려 A마이너 여기서 섹션 들어가요. 빵빵 G 그대 A마이너 번 G 그대 F G 간주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1절이 아니면 건너뛰어요. 그대여 나의 장녀 하나 둘셋 이렇게 되죠. 여기서 마지막 거는 세대단표를 전체 5번 줄 개방이요 6번 3플랫 네 박제 그대 하고 A 마이너 G 온 B C A 마이너 그 다음에 대륙샵 C A 마이너 계속 똑같아요. 반복해서 자 그다음 여기서는 두다 나오는 이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릴게요. 뒤에는 똑같습니다. 연주법 자체는 똑같고 코드도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주의하셔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휘파람 연주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